우리나라에도 치매 영화는 많아요. 치매 영화 원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옛날에 신구라는 사람이 TV 문학관에서 치매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입니다. 한 몇십 년, 한 4, 50년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안 보셨을 것 같고. 봄날은 간다는 보셨어요? 이거 나온 지 한 10년 됐나?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후에는 하도 유명한 영화니까 이 영화가 워낙 이쁘니까 뮤지션도 잘 생기고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봄날은 간다, 좋은 시절은 간다는 얘기고 사랑도 간다,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이제 총각인데 얘는 한번 결혼한 여자라서 둘이 아주 좋아하는데 얘는 계속 갈 줄 아는데 얘는 경계를 하는 거죠. 자꾸만 올라오는 걸 막고 자꾸 막 그러다가 결국 떠나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가니? 이게 아주 명대사죠. 사랑이 갈 수가 있니? 하는 것을 하는데 옆에 이제 사이드로 도와주는 역할이 있죠. 얘가 바로 백성이가 치매 환자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 사람은 치매이기 때문에 이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는 줄 알아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할아버지 오시니까 날 여기다 데려다 줘. 그러면 이제 업어가지고 맨날 여기 데려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죠.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밤에 들어오고 매일 그러거든요. 중증 치매 환자죠. 근데 아까도 제가 그 영화 기자님과 잠깐 얘기 나눴지만 우리나라에서 참 영화를 잘 만나는데 이렇게 눈물겹게 눈물 나긴 잘해요. 눈물은 나는데 조금만 좀 허술한 데를 짚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게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뭐 영화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깎아낼 수는 없지만 이 치매가 중증치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안다면 그 중증 치매거든요 완전히. 근데 이제 얘가 헤어져가지고 슬프게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요 그 대사 여러분도 아세요? 떠나간 버스와 여자는 잡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주 유머로 쓴 말이죠. 엄청나게 유머로 쓴 말이고 버스라는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말할 때 여자라는 이미지는 서로 다르죠. 여자는 저쪽에 있고 버스는 여기 있는데 그 두 개 전혀 다른 걸 갖다 붙여서 이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게 유머예요. 그러니까 유머를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머리가 좋은 남자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힌 유머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이 전두엽이 아주 엄청나게 잘 살아있다는 얘기고 조무지 남편이 죽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상상할 수가 없을 뿐더러 만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내 치매인 척한 거예요. 치매가 아니라. 그렇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내 머릿 속에 지우개도 사람 울리는 데 성공했어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 안 울 수가 없는데 얘가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걸렸다는 거죠. 손예진이. 근데 20대에 알츠하이머가 생길 리도 없을 뿐더러 가장 문제는 너무 이뻐요. 이쁘니까 물론 영화 되긴 됐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중증 치매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남편도 못 알아봐서 요양원에 갇혀서 결국 얘가 면회하러 가죠. 가는데 얘가 딱 나오더니 곱게 입고 아주 이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래요.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뇌가 망가져서 화장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눈매가 일단 퀭합니다.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맑고 단정하고. 그런데 이뻐야 감동은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문제예요. 감동하려면 이쁜 게 낫잖아요. 저도 이 두 영화를 갖다 놓은 이유가 이 둘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제일 예쁜 여자라고 알아서 갖다 놨으니까 관객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감독들도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자꾸 우리나라만 나쁜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조금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는 영화가 있다. 의학적으로 파킨슨병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가 제일 유명하죠. 뇌가 다 나빠지는 거고 파킨슨병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말하는데 뇌 가운데 까맣게 기저핵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자꾸 퇴행성 자꾸 늙어가는 거죠. 빨리빨리 그러면 뭐 하느냐면 이게 힘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이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딱 잡을 때 조절이 안 되면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초보 운전자처럼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흔들거리고 잘 조절이 안 되겠죠. 빨리 가는 것도 안 되니까 빨리 갔다가 이거 너무 빨리 가 늦게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조절해 주는 기관이 기저핵이라는 게 있고 뇌 뒤에 소뇌라는 데고 두 가지가 조절해 주는 거예요. 기저핵의 조절인데 이게 안 되니까 기저핵이 어떤 세포가 망가지에 따라 증상은 다른데 제일 유명한 게 파킨슨병이죠.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뇌가 자꾸 신호를 이렇게 보내니까 떨는 거죠. 덜덜덜 떨고 동작이 빠르지만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고개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떨고 걷죠. 이런 할아버지 보셨어요? 이게 파킨슨병인데 꽤 많아요.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아요. 그 파킨슨병을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고 의사가 로빈 윌리엄스의 영화 어웨이킹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긴 하지만 엉망이에요. 너무나 과격하게 파킨슨을 만들어가지고 약 쓰면 확 이랬다가 안 쓰면 이러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여기에 오아시스 문소리하고 설경구가 나오는 이 소위 근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는 뭐냐면은 우리가 손이 누구나 다 꼬부라져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없죠 똑바로 이렇게 하는 근육과 이렇게 하는 근육이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편하게 뭘 할 때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꾸부리는 힘이 더 강하죠 언제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톤이라고 그러는데 톤이 달라져가지고 근육마다 이거는 올라가 있고 이건 이만큼 올라가고 이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틀어져 있고 다른 근육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얼굴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근긴장 이상증 디스토니아라는 병이에요 드문 거죠 여러분 많이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병을 문소리가 어떻게 연기를 잘하는지 전 문소리가 혹시 그 병 환자인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너무 잘해가지고 이러한 이상 운동증은 파킨슨도 마찬가지고 정서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흥분하거나 그러면 아주 심해지고 마음 편할 때는 별로 안 생겨요 그걸 너무 연기 잘했어요 그러니까 종두가 이 남자애가 바보잖아요 바보가 그러니까 모함을 당했죠 이 여자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근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아니라고 얘가 날 사랑해서 그런 거로 말을 하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이 나와야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목구멍도 다 긴장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변호를 못하고 쫓겨나왔죠 그런 연기하고 결국은 종두가 들어갔죠 감옥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걸레질 하는 게 마지막 장면이죠 그때는 거의 이게 없어요 편해져 이렇게 되고 말도 좀 하고 그러죠 그런 것을 너무나 정말 환자처럼 연기를 해서 그 환자를 한 6개월 정도 관찰했대요 그쪽 병동에 가가지고 그런 노력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외국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바로 뇌를 이렇게 잘라서 앞에서 속을 보면 여기 속에 있는 까만 것들 이게 바로 기저액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큰 뇌 우리 뇌 안에 이제 큰 그 대뇌 아까 말한 심피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심피질은 왜 그렇게 크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인간에서 필요하니까 생긴 거죠.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에게 당장 사회생활하는데 제일 필요한 거 말이죠. 말. 동물들은 말이 별로 필요 없죠. 파충류는 거의 필요 없고 원숭이가 그나마 말이 필요한데 한 40대쯤 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올라가 내려가예요. 원숭이는 원숭이 말로 올라가 그러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원숭이 말로 틀어줍니다. 올라가를 틀어주면 원숭이가 쫙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원숭이 말로 내려가면 쫙 내려가죠. 왜 그게 중요하겠어요? 왜냐면 독수리가 적이거든요. 독수리가 나올 때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쭉 내려가고 표범위 위에서 올랐으면 올라가야 되죠. 그거가 제일 중요한 말이고 그 외에도 한 30몇 개 더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인간은 30몇 개 가지고 안 되죠. 수없이 많은 말로 가머니저를 해야 간신히 먹고 사니까 그러다가 영어까지 해야 되지 뭐 프랑스 말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 중추가 필요해서 언어를 하는 뇌가 이만큼 쌓인 거예요. 이만큼. 이것도 역시 옆에 있어요. 옆뇌에. 여기는 하도 상식이 많으니까 뭐 질문 해도 알 겁니다. 언어 중추는 다 왼쪽에 있어요, 그죠?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만일 왼쪽에 뇌혈증이 딱 와서 다 망가지면 팔다리가 오른쪽에 마비되면서 실어증이 생겨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실어증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름 좀 말해보세요. 그럼 이름 알긴 알아. 제가 김종성인지 아는데 말을 못하니까 끙끙대죠. 말이 뇌에서 망가져서 언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대신에 알아듣는 듣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 좀 떠보세요. 그럼 뜨거든요. 손 드세요. 손 든다고. 그 반대도 있죠. 못 알아듣는데 말을 하나 중얼중얼 말을 하는데 남은 못 알아듣죠. 손 들어보세요. 눈 감아. 눈 감아라는 줄 알고. 둘 다 못 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실어증이라고 해서 왼쪽 뇌가 망가졌을 때 생기는 것인데 실어증을 잘 가르쳐주는 이 영화가 닐이라는 조디 포스터가 나온 영화죠. 실어증 환자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 이상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볼펜을 딱 보면서 볼펜 그려야 되는데 말이 이게 망가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볼도 그런단 말이에요. 볼도 뭐 안경 갖다 주고 안경이지 그러면 안가 그런단 말이죠. 약간 다르게 할 수가 있죠. 그 이 실어증 영화는 뭐냐면 얘가 좀 야생에서 발견된 여자인데 소문이 났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여자가 있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나라 말이냐. 근데 언어 전문가가 리암 니슨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게 영어였어요. 알고 보니까 영어인데. 이 엄마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왼쪽에 실어증이 생겨서 말을 이상해 연필을 예를 들어 연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아기는 이게 연돌인 줄 알죠? 연필 보면 자기가 이걸 연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다. 그런 식으로 말을 다 다르게 하니까 이상한 말로 보였으나 사실은 인간의 언어였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어가 그렇게 발달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영화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리암 니슨이 언어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돼. 마누랑 싸워 뭐 다 싸워 안 돼. 근데 얘는 말도 못해. 말도 우리나라 말
자기 나라 말도 못하는데도 소통은 잘 돼. 그러니까 언어는 그 중에 일부고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이 소통할 게 있다는 걸 강조하는 영화가 바로 내일이라는 영화고. 근데 이제 왼쪽에 언어가 이만큼 자리 잡았어요. 그 외에도 계산하는 것도 있고 하는 분야 있고 뭐 판단하는 것도 다 다르죠. 다른데 오른쪽은 아직도 조금 덜 알려져 있고 특히 음악은 아마 오른쪽이라고 말들을 해요. 음악은요. 근데 다는 아니고 많은 경우가 음악이 오른쪽이죠. 그럼 언어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발달했는데 음악이 꼭 필요하냐? 근데 사람마다 악의가 많아요. 지금 진화론적으로 음악도 굉장히 우리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사회생활하는 데 좋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음치도 잘 살잖아요. 음치라고 뭐 못 살 거고 말 못하면 큰일인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성은 있겠죠. 그것이 오른쪽에 있어서 희한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환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보는 환자인데 왼쪽에 큰 뇌졸중이 와서 실어증이 다 와서 한 마리도 말도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조금 눈치 밟고 입모습 이런 걸로 조금 알게 됐는데 환자를 데리고 갔어요. 부인이. 이 사람이 한 마디도 못하는데 노래는 잘한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도 잘하고. 제가 한번 노래 좀 불러보세요. 뭘 잘하세요? 허공이래. 조용필이 허공. 그래서 불렀어요. 제 외래에서. 너무나 잘 불러요. 그냥 음정, 박자, 말도 잘해요. 가사도 줄줄 나가고 뭐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인처럼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벙어리죠. 말 못하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언어 같은 것은 이런 감정이나 이런 데 섞여있는 그런 언어들은 많이 왼쪽, 오른쪽, 왼쪽에 섞여있고 흩어져 있고 논리적인 언어, 우리가 생각해서 끄집어내는 그 언어가 왼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이런 신비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진짜 음악가, 정말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많이 왼쪽에 가 있어요. 언어처럼. 그런 현상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조지 거슈인이라는 음악가가 있죠. 조지 거슈인, 파리의 아메리카인 이런 것을 갖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는데 머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머리를 수술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이따만한 종양이 있었어요. 암이. 근데 그때만 해도 하도 옛날이라 수술하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걸로 죽었는데 사람들 얘기가 술 받기 직전까지 작곡도 하고 그냥 지휘도 잘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큰 뇌가 망가졌으면 오른쪽인데 망가져야 되는데 음악을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고 쉬운 만큼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은 다 왼쪽에 가 있어서 괜찮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아마 모차르트도 아마 다 왼쪽으로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다 넘어가고 제가 마지막 영화를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 주제가 조금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까지 졸으셨으면 이제부터는 좀 조금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영화 실제로 영화가 나올 때 보신 분이 계세요? 보신 분 혹시 영화를 직접 영화관에서 보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 드신 분은 안 계시구나. 이게 59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여기 나오시려면 몇 살쯤 되더라? 거의 한 90 가까이 돼야 나오셨으니까 안 되겠구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는 모양이네요. 근데 저는 아마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90세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영화를 하도 좋아해서 어릴 때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그냥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살려면 제가 어릴 때 저를 이렇게 동해 메고 뒤에다가 동도극장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많이 봤다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해서 봤을 수는 있겠죠. 그 영화를 아마도 몽고메리 클리프들 참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니가 갔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분명히. 그런데 이 하도 젊으신 분들이 뒤에 많으셔서 이 몽고메리 클리프트나 저는 이게 캐더린 헵번이나 이런 사람 엘리자베스 테일러 보면 아주 가슴이 뛰는데 너무나 감동 보기만 해도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은 이게 누군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처음 봤다. 처음 본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주 젊은 분일 텐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보세요. 근데 손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젊은 게 좋은 거니까. 아유 엘리베이터를 왜 몰라? 그 당연히 내가 잘 아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들으시고 난 아무도 안 드실 줄 알았지. 엘리베이터 테일러는 정말 요새 배우가 달라요. 40년대, 1940년대, 50년대 활약한 배우인데 일단 되게 이쁘잖아요. 엄청 이쁘고 체격도 좋고 연기도 엄청 잘해요. 그 옛날에 뭐 성형외과가 있었겠어요. 헬스클럽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성형외과에 헬스클럽에 벌걸 다 해도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영화 배우들이.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엄청 이쁘고 연기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했죠. 여덟 번. 일곱 남자와 리처드 버튼하고는 두 번 결혼했기 때문에 일곱 남자인데 그 다시 결혼한 걸 왜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 필적할 만한 배우가 있죠. 그 당시에 또 그 리나 터너
라나 터너죠. 라나 터너 여자 배우도 여덟 번 결혼했죠. 일곱 남자하고. 여덟 번 결혼하면 되게 일곱 남자나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맨날 신문에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또 결혼하다. 나와서 누군가 보고 한 2년쯤 있으면 또 결혼했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해요. 솔직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바람을 필 거 아니에요. 몰래. 근데 자기는 다 정리하고 결혼을 하고. 물론 돈이 많으니까 여덟 번 결혼했겠지만.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 못하겠지만 어쨌든 솔직한 분이고 실제로 굉장히 훌륭한 배우죠 이분이.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인 즉슨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신경외과 의사예요. 근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어요? 신경외과, 저는 신경과입니다. 신경과는 그 진단하고 약으로 쓰는 사람이고 외과는 머리를 까는 사람이에요. 머리를 까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내고 그러죠. 이 신경외과 의사처럼 생겼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잘못 써요. 배역을, 난 몽고메리 클리프트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희 배우고, 몽고메리 클리프트의 유명한 그 영화들이 뭐가 있나요? 너무나 많지만은 저는 그 젊은이의 양지 같은 거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정말 그 가난한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미국의 그 남자 청년의 모습,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연기를 잘한 젊은이의 양지가 있고, 또 뭐 종착역이라는 영화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 이 표정이나 이런 게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저도 남자지만 반해 있는데 이거 보고는 별로 안 반하겠더라고. 이건 너무나 신경외과 같지 않, 의사 같지. 신경외과에서는 일단 덩치가 크고 좀 교만하죠. 뻣뻣하더라. 이러고 좀 논리적이고. 근데 이건 마치 젊은이 양지에 나왔던 것 마냥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고뇌하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게 맞지 않아. 어쨌든 캐더린 헵번이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를 도와주는 큰 기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뭘 주문하고 있냐면 얘가 조카예요. 얘를 안 좋아한다고 되게 싫어요. 이제 이 앞에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 전두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달라라고 좀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전두엽 절제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얘는 전두엽 절제술 피해를 알기 때문에 고민스럽죠.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 어떡하냐 하는 그 영화가 바로 지난 여름 갑자기라는 영화죠. 테니스 윌리엄스가 만든 거죠. 그래서 테니스 윌리엄스가 그 욕망이나 이름이 전차를 만든 쓴 사람 같은 사람이고 자기 동생이 우울증으로 전두엽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와 극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은 1930년대에 역시 신경외과 의사가 참 뛰어나지만 무식한 사람도 어디나 의사가 무식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학회에 갔어요. 포르투갈 의사인데 에가스 모니츠라나 사람인 영국 학회에 갔더니 학회에서 막 발표를 하는데 원숭이들이 막 날뛰는 원숭이를 붙잡아다가 전두엽을 딱 잘라내니까 조용해져요. 얌전해져요. 무릎을 딱 쳤죠. 이거구나. 이거 정말 좋은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얼른 와서 포르투갈에 날뛰는 사람 누구겠어요? 정신과 환자죠. 정신과에서 아 이러고 뭐 하나님 막 이런 사람 있죠. 붙잡아다가 머리를 송곳을 집어넣어서 찬 걸 집어넣어서 머리를 얼려버렸어요. 앞쪽 완전히 좋아졌어요. 갑자기 조용해지고 얌전해져서 말 잘 듣고 너무나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우리가 뇌를 수술해서 개조할 수 있다.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 그것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넘어갔을 때는 원래 외과 의사가 수술해야 되는데 신경과 의사가 저만큼 수술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좋은 방법을 개발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코, 요 밑 속이 뇌잖아요. 여기다가 바늘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쏙 뇌가 전두엽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걸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전두엽이 다 깨지게 간단하죠.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했죠. 포르투갈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것이 많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 같은 인간. 그러니까 판단을 못 해. 하나하나 다 해. 말도 잘하고 말도 하고 뭐 다 하고 다 하는데 판단을 못 하는 인간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자연 시험을 보고 모레 사회 시험을 보면 오늘 자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사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 안 맞아. 뒤죽박죽. 모든 아까 말한 모든 기억이나 이런 것을 오가나이즈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요. 감성도 없어. 아까 말한 대로 변연계 밑에 모종이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적인 감정은 역시 전두엽이 합니다. 전두엽이 아랫부분이에요. 아까 말한 논리적인 건 약간 윗부분인데 실제로는 둘이 섞여서 일합니다. 우리는 논리와 감정이 섞여 있어요. 항상 완벽한 논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 뽑을 때도 뭐 토플 시험 높은 대로 뽑지 않잖아요. 딱 보니까 어째 이상해. 얘는 좀 옛날에 좀 아직 말하는 이런 게 있죠. 어째 이상한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던 경험과 우리 감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인 사랑, 사회적인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이 전두엽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마지막 순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전도협이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전도협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게 바로 전도협 절제술이죠. 많은 피해가 있었죠. 바보가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전도협 절제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건인 거죠. 이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니까 알거든요. 전도협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그런데 해달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1959년도에 영화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두엽이 뇌, 전두엽이 동물이에요. 모든 뇌관 이런 건 다 있고 다른 동물도 웬만큼은 다 있는데 전두엽은 원숭이가 뇌가 머리 좋다고 하지만 9%밖에 안 돼요. 전체 뇌에. 인간은 전두엽만의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우리 인간다운 행동을 전두엽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뇌고 전두엽이 여러 번 뇌졸중 같은 걸로 손상되고 그러면은 전두엽 치매가 생기죠. 판단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 얄타 회담에서 로즈벨트가 이상한 판단했죠. 마지막에 이 사람은 전두엽 치매가 심해서 이거 끝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는 트루만이 나왔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치매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된 하나의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인간은 전두엽이 동물이니까 우리가 사랑과 우리 사고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해봐라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해서 좀 더 좋은, 좀 발달하는 선진국인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가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고 나중에 또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